한번 치자. 선생님, 저희 농구하고 싶단 말이에요. 아, 우리 또 둘째 농구 좋아하는구나. 농구공 안 가져왔는데? 공이다! 내가 축구 선수야. 언니한테 줘. 아직이야. 저희 언니한테 줘. 이거 농구공으로 할 거야. 와, 이걸로 싸우는 거 금경! 줘봐. 누나 공격하게. 하지마. 이거 무기 아니야. 어우, 아이고. 위험하죠. 아. 야, 하지마. 하지 말라 했어. 네, 잠깐만. 예. 얘기 좀 해봅시다. 예. 아. 물론 평소에도 규칙이나 질서나 개념을 많이 설명해 주는 건 필요는 한데요. 언제나 현장에서 here 그 자리 now 그 당시에 언제나 부모가 개입을 해줘야 돼. 계속 알려주시는군요. 네, 그럼 아까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셋째는 축구를 하겠다고 했고 둘째는 농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공을 갖겠다고 티격태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러면 그 장면을 딱 보면 잠깐만 이 공을 갖고 놀 거야. 배드민턴을 칠 거야. 여기부터 정리를 해. 순서를 정한다든가. 뭐 이런 아니면 시간을 몇 시까지 공놀이를 하고 그다음부터 배드민턴 친다. 뭐 이런 그 현장의 문제 상황에 따라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하나나 두 개 정도 해서 아이들이 그거 일단은 적용하게.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. 어머니 이거 하는 네. 이거 한번 배워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나 안 할래. 다른 데서 놀래. 너 안 할 거야? 금경 거기 내려가면 없어. 안 할 거지 아무도? 뭘 하겠니 내가 니들이랑.